하고 싶다. 다른 예술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제 공공학번으로 졸업을 하고 현재는 이제 학교에서 강사도 하면서 이제 안무가로도 활동하면서 연기도 하고 있는 이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 후원행사 디지로고 콘서트를 위해서 봄의 재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네.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작곡을 한 음악인데 그 작품 자체는 그냥 기본 원래 오리지널을 저희가 좀 재해석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가지고 있는 음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저희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래서 만든 작품입니다. 봄의 재전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음악원과 협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또 다른 장르 그리고 다른 원과 협업하실 때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작업 자체는 워낙에나 다 모든 분들이 다 열려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고 기본으로 저희는 그 음악을 넘겨받아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는 매일 연습을 같이 못하니까 예전에 공연하셨던 거를 20주년 공연인가 했던 그 영상을 보고 그 음악에 맞춰서 저희는 동작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한 공연 저번에 한번 초연을 했을 때는 그때 리허설을 한 그래도 한 3일 정도 같이 맞춰보고 이틀 정도 맞춰보고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디즈로고 콘서트도 그렇고 여러 공연 현장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또 반면에 네. 관객들을 만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안무가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지난 1년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도 못 올라간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연기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러면서 느낀 거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기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인원 제한이 있으면 또 그 인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리허설 자체도 만약에 못 모이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저희가 다르게 이제 잘 분배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현재 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후배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워낙에나 지금 사실 영상으로 많이 대처를 하잖아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뭐 스마트 기기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뭐 촬영을 해서 올린다는 게 좀 불가능했었는데 요즘엔 촬영 어플도 너무 잘 돼 있고 편집 어플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려도 어떻게 보면 쉽게 다가가서 더 좋은 퀄리티로 내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여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보시고 사실 영상원과 무용원과의 협연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작업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주지 않을까. 지금 시대에 보는 게 영상으로 다 대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자체도 굉장히 영상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거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많이 트라이를 해보고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굉장히 단합을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든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런 공연 문화에 더 스마트한 더 젊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댄스 필름의 형태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댄스 필름 작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영상원 이제 출신 분 감독님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작년 이제 초반 정도에 원래 제 레파토리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말을 던져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공연을 봐도 뭐 지인들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만 볼 수도 있다. 이건 그냥 과제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작품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실래요? 아니면 영상으로 대처해서 어디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나 이런 데좀 올릴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학생분들이 영상 쪽으로 하자고 이제 그때 먼저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하면서 약간 생긴 노하우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영상으로 바꾸려고 하면 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컷들, 이제 모든 씬들을 장면 영상에 나온 화면을 컷을 생각해서 이제 안무를 하면은 쉽게 찍게 되더라고요. 할때 문제가 좀덜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갖고 저 자체도 많이 공부가 되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친구분들도 아, 영상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걸 대처를 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다른 안무가 이야기도 들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항우예술종합학교 졸업생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 후원행사 디지로고 콘서트를 위해서 에팔리치아의 봄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작품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팔레트에 보면 익숙한 리듬이나 그런 부분은 다 있어요. 봄이라고 해서 봄의 옷을 입거나 봄에 그런 미소를 띠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가 안에서 자기 마음에서 그 음악을 느꼈었던 그것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은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표현력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에팔라치의 봄이라는 메시지보다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에팔레치아의 봄은 미국 산악지방 농민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궁금해요. 에팔라시아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에너지나 느낌을 좀 감상을 했는데 약간 우주에 떠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냥 몽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되게 초록색에 그 반면에 또 우주에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우주복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연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상에서 화이트를 강조해서 쓴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랩핑을 하고 몸에다가 입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좀 무던하게 그리고 다양한 조명의 색깔들을 이용해서 좀 몸에 다른 색깔을 입혔을 때 그게 어떻게 느껴질 거라는 것도 굉장히 무대에서 좀 궁금했고요. 저는 중간에는 이제 우영수들이 나체로 나오기도 하고 파라다이스 영화 때도 보면 초록색에 막 이렇게 다 벗고 들판에 막 뛰어다니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대에서 실현되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되게 평화롭지 않을까? 뭔가 평화로운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악에서 주는 힘은. 네. 그래서 옛날 그 그레이형 작품 봤을 때도 거기는 되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참고로 하고 오히려 그거를 더 반대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컸나 봐요, 제가. 왜냐면 그 분은 엄청난 유명하신 안무가시고 창작자한테는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자꾸 그게 생각나면 다른 창작이 안 나오니까 그냥 작품을 보셨을 때 느껴지는 거? 아, 이렇게 에팔라치의 봄이긴 한데 저런 생각을 가져서 움직임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같이 느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는 영상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땠나요? 항상 뭔가 협력을 할 때는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게 어떻게 나올 건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이건 어쨌든 제가 다한게 아니라 이제 같이 영상 하시는 분, 그리고 연주자 하시는 분, 우용수 분들, 이건 뭐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음악이 주는 힘을 일단은 이미지적인 거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른 색깔들이 만나서 새로운 색깔이 나오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시스템을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접근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점점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영상원, 뭐 연극원, 6개원이 다 융합이 되면 또 다른 엄청난 하나의 또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조금 작업을 하면서 들었어요. 내가 학교 때 느꼈던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융합적으로 같이 예술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창작분들도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면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예술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로그 콘서트도 여러 차례 연기가 되었잖아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안무가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너무 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는 관객이나 예술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정말 힘이 되고 보람을 느끼고 뭔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반토막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 누구도 이런 시기가 왔을지 몰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딱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게 관객들에게 이게 전달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연구들을 예술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계속 미뤄지니까 이런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막 야 걱정 마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객들 모시고 저희는 안 걸려요 저희는 괜찮아요 이런 것도 웃기고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그래도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서로 이럴 때로 더 의지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막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도 말 한마디라도 그냥 편안하게 사람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예술을 전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건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이제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졸업생들, 학교 학생들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잘 융합으로 만들어서 혁신적이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잖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